저는 서검사님 후배 황시목이라고 합니다. 몇 가지 여쭤도 될까요? 네. 남편분이랑 떨어져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? 네? 현 주소지는 송도 신도시고 남편분 근무지는 의정부인데 매일 출퇴근하셨나요? 야근할 땐 그이가 직업의 당직실이 있어서 거기서 아이들 얼굴을 잘못 본다고 하셨는데요, 서검사님께서. 그게 부부 사이 일은요. 겉으론 그래 보여도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.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. 남편분 마지막으로 뵌게 언제입니까?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? 내가 무슨 애들 아빠를. 남들은 모르는 거니까요, 부부 사이 일을. 납치범이 왜 몸값을 요구해 오지 않을까요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방금 전에 누구랑 문자하셨습니까? 엄마한테요. 막내 올 시간이라. 만나시는 분이 있습니까? 내가요? 이봐요. 지금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세요. 어떻게 하고 댕겼는데요? 내가 왜 검사를 어떻게 하냐고요. 여기 이 건물에 검사님 선배들이 날 무혐의라고 했어요. 뇌물죄 아니라고. 그러니까 송경사도 애초에 날 캐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고요. 근데 내가 뭐가 찔려서 검사를 해쳐요? 선배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, 지금? 그 한참 선배들이 한걸 이제 와서 검사님이 뒤집으시게? 그 손으로? 이름이 뭐였죠? 전당포 노파를 죽이면서 백해 무익하고 이기적인 이 늙은이의 돈으로 젊고 창창한 내가 법률 공부를 하는 게 인간무리에 더 이익이다 했던 사람?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. 형제 같은 팀원들을 뒷조사해서 밀고 하겠다는 인간, 이기적인 성경사를 처리하는 게 전체를 위해 이익이다. 하나를 희생시켜서 팀 전체를 구하자. 그거였나요?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? 서검사 말은 이해했습니까? 어떻게 동료한테 그럴 수 있었냐 하던가요?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찾아보십시오. 다 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? 저도 있었습니다. 그때 여기에. 아니, 내가 똥 오줌 못 가리는 앱니까? 관할청 검사를 납치하게. 사람은 똥 오줌 못 가리게 될 때가 있죠. 예를 들면 범죄를 완전히 덮었다고 2년이나 안심하고 살았는데 그걸 갑자기 캐내겠다는 사람을 다시 맞닥뜨렸을 때요. 벌써 몇 번을 말합니까? 내가 강등된 건 팀장으로서 팀원들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지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고요. 나는 애초에 동기가 없다고요. 간지러우세요? 아까부터 그러시는데. 이제 간지러운 것도 안 됩니까? 모세혈관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제일 말단에 손끝, 코끝 이런 데가 저리게 돼 있죠. 지금 경사님 머리랑 심장으로 피가 최대한 몰리고 있는 걸까요?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의외로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거짓말이라는 건요. 거짓을 쥐어짜내고 있는 그 뇌가 지금 손끝에서부터 피를 끌어다 쓰고 있다고. 서검사는 딱 한 번 받고 그때도 말했어요. 송기현인 자살이라고. 내 알리바이는 굳이 안 믿겠다면 나도 이제 모르겠으니까.
마음대로 해요.